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요청 게임 로즈 아이온인데요. 웹게임이죠. 근데 웹게임이지만 이 게임이 렉이 오지기 때문에 여기 아바타는 좀 죽였어요. 자, 뭐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게임인지는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아는데 이게 웹게임, 이런 아이오 게임 특징이 그냥 온발이잖아요. 상대가 뭐 나랑 같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벌써 이미 왕국을 시작한 곳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냥 운빨이에요. 벌써 지금 화면 버벅버벅거리는 거, 이거 녹화기 상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웹게임이라 원래 이렇게 버벅거립니다. 컴퓨터 상태가 더 좋으신 분은 뭐 깔끔할 수도 있겠는데. 자, 음악을 너무 웅장한 걸 틀었나? 자, 4명밖에 없는 엠파이어스라고 3명이 한 팀이야. 이 게임은 존버 게임입니다. 존버 뭔지 아시죠? 버티기. 뭐 나올 때까지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할 일은 이렇게 돈을 먹으면서, 돈을 먹기 좋게, 저 기본 병사들이, 싸운 애들 아니죠? 그냥 몸집을 불려가지고 청소하기 좋게 이렇게 쓰레받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빗자루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몸집을 불려가지고 돈을 먹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스캔을 하는 거죠. 적이 어디 있는지 왼쪽 하단에 보면은, 그리고 이런 금광이 있으면은, 야, 금광 맥보소, 네. 금광이 있으면은 금광 돈 벌어 주기를 바라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가운데 맵에 떠 있는 저 오크는 이기면 우리 편이 되는 에픽 몬스터고요. 하여튼 대충 압니다. 한 30분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옛날에 무슨 연휴가 있어서 누가 같이 하자고 그래서. 존버 게임이에요. 존버 게임. 그냥 버티면 돼. 뭘 만들어서 군대를 만들어 싸우고 뭐 이러면서 이기려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가 지겨워서 게임이 나갈 때까지 버티면 이깁니다. 1등한 사람 혼자 싹 쓸고 있으면 재미없거든요. 한 30-40분 있다 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거 싹 정리하고 다 흡수하고 그럼 이제 뭐 이기는 거지. 간단하죠? 존버 게임, 로즈 아이오. 뭐 싸우려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버티면 돼, 그냥. 청소하면서. 정말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은 우선 스캔을 다 하고 나서요. 주변 스캔이 완전히 다 끝났으면 그때 이제 게릴라전을 하면 되죠. 게릴라전. 자, 마치 숲인 것처럼 집 하나 지어놓고요. 그리고 여기 우물을 이거 열심히 보호를 해놨네요. 건물 하나 찾았고, 그럼 이거 아래 어디? 아이고, 우물이 아니지. 소비를 해놨고요, 금광을. 괜히 저런 거 건드려가지고 원한을 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적 본진을 찾아야 돼. 하여튼 얘네 셋이 이 막 서버를 꽉 잡고 있어서 딴 애들이 이걸 보는 순간 엠파이어라는 저 이름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죠? 뭐야? 그럼 다 나가버린 거겠죠? 공격하지 맙시다. 클릭하면 공격이 되는데 괜히 원한을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걸 적에게 알리지 마라. 공격할 때는 치고 빠지기가 될 정도에 우선 그걸 만들어놔야죠. 자, 발리스타 만들어서 발리스타가 되면 치고 빠지기가 좀 되니까. 너무 아직도 오래 걸리죠, 발리스타 있어도. 자, 네, 공간 만들어 놓고. 발리스타 있어도 이렇게 오래 걸려? 저기 어딘지 모르겠네요. 근데 3시에 게임을 하긴 하는데, 한 명 또 들었네, 누구? 아이고, 걸렸다. 그럼 튀어야지, 뭐. 걸렸으면 무조건 튀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발리스타가 이거를 많이 먹네요. 사람 수를 많이 먹으니까 인구수를 저기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발리스타 하나 또 뽑고 또 공격. 게릴라전이에요, 게릴라전. 게임 자체가 게릴라 게임이. 귀찮아가지고 상대가 우리 금강 뿌시러 안 와요. 존버하는 거죠, 존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버티는 거야. 딴 거 없어요. 야, 먹으면서. 아,
깔끔하게 딱 청소해주면서 1등이 게임을 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 게임입니다. 천원 생겼으면 또 발리스타 하나 뽑아가지고 먹튀하기 좋게, 혹시 집 같은 거 누가 그냥 버려놨으면은 하나씩 부셔가지고 돈 벌고 그러는 거죠. 또 금광이 있으니까 금광에다가 짓고, 아무도 뭐 차지할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러고 있네요. 괜히 뭐 이제 좀 잡을, 이제 내가 좀 기반이 생겼다 그러고 주변에다가 집 만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게릴라. 노래가 좀 쓸데없이 웅장하긴 하네요. 자, 인구수 가득 찼으니까 또 구석에다가 집 하나 지어주고요. 또 튀는 거지 뭐. 나라에 머리를 써야지. 왕국을, 일국이 무슨 왕국을 읽어? 우리는 알카에다 후에 테러를 일삼습니다. 무슨 돈이 얼마나 들어오나? 250원 들어오나요? 250원 방금 쓴 거지, 들어온 게 아니라. 하여튼 근데 이거 제가 지금 금광이 되게 많잖아요. 금광이 저렇게 많은데도 뭐 돈이 팍팍 벌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얘가 1등이네. 1등이 원하는 사면 안 되는데. 금광 되게 많잖아요. 거의 금광 독점 수준인데 이 정도면 전판에 사람들이 금광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금광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여기 누구 있네. 노란색 2등. 2등 규모가 얼마나 되나 살짝 볼까요? 2등이 아니라 그냥 금광 방어 해놓은 거네? 얘는 집은 어딨니? 저 제 금광 하나 붙여주고 있죠, 저쪽에? 집을 지었으니까 집을 하나 집시다. 여기가 좋겠네. 잘 안 보이겠지? 자, 발리스타로 팍팍 부셔주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존버 게임 끝까지 버텨서 남는 사람이, 게임 안 나간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간단하죠? 자, 쓸데없이 돈이 생기고 있으니까 군대를 모아볼까요? 얘네들 어딨냐? 군진이 없네.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얘네들은? 왕국을 만들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왕국을 만들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저 친구들 어느 나라 사람이냐? 미국인이 아니네. 뭐라고 그러는지 못 알아듣겠어. 자, 구석에다 또 지어주고 한꺼번에 싹 털리면 패망이잖아. 조금씩 조금씩 분산 배치하는 거죠. 분산 배치. 그리고 겁나게 버티는 겁니다. 근데 짜증나게. 짜증을 내게 만들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가운 구석에도 배치하고, 이 친구도 나랑 똑같은 짓 하고 있네. 그럼 걸리지. 나무 밑이 참 좋죠? 어차피 걸리지만 왠지 안 걸릴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좋잖아. 금광 차지하면서 군대 모으면서 이 친구들 나랑 똑같은 작전 쓰네? 이제 그게 가장 좋은 작전이긴 하죠.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야. 누가 더 집 안 짓고 오래 버티나. 인내심 게임인 거죠. 이게 바로 로즈 아이어입니다. 제가 판단한 바로는 그래요. 뭐 어떻게 더 잘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 제가 게임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얍실하지 않습니까? 엠파이어, EF 다 저기에 다 편입되네 무조건. 이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괜히 공격당하기 싫으니까 무조건 1등 있으면은 1등왕이 길드 병원 같은 걸 붙이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따라 붙여가지고 우리 같은 편이야 이러고
서킹을 해주는 거죠. 여기가 본진인가 보다. 자, 얼마나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 볼까요? 사이즈 좀 되네. 이거 마법 타워도 좋고 좀 사이즈 좀 되네요. 보라색이랑 진짜 얼라이를 맺었나? 같이 공동방어 전선을 펼쳐놨네, 여기다가. 오크 중심으로? 야, 저런 건또 처음 봤다. 신박하네요? 자원을 모으긴 모으는데, 뭐, 짬박하게 엄청나게 모이지가 않네. 나무 밑에, 뭐 펜션을 짓는 느낌으로 이렇게 나무 밑에 지어주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도망 다니는 거야, 계속. 싸울 필요 없어요. 왜 싸워? 그래서 얘네들이 가운데를 장악하고, 길들을 메고 가운데를 장악하고 있구나. 다 협동 게임이 돼버렸네. 아니, 사람들끼리 경쟁하라고 게임을 만들었더니 협동하고 있어. 좀 웃기는 상황이긴 한데, 그게 뭐, 또 사람들이 생각한 살아남는 방법이라면, 뭐, 그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죠. 에픽몬스터 잡고 있나 같이? 쟤네들 가운데 가보면 나중에 에픽몬스터 때로 몰려 있겠네. 나만 빼고 난 팀, 좋구요. 이렇게 아이디만 붙이면은, 아이디만 바꾸면은 같은 팀이 되나요, 저절로? 아니, 이름만 바꾼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돼 있으면 저는 거의 뭐라든, 무슨 게임을 하든 거의 솔플 위주기 때문에. 아, 5천원 생기면 용이나 좀 모아볼까요? 용은 살짝 오가고. 일단, 좀. 단단한 놈, 몸빵. 쟤네 뭔가? 태워야지. 근데 너 되게 많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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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본적으로 작은 애들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잡혀요. 그럼 또 터졌잖아요. 또 존버하는 거지 뭐. 저 아래 금광 다시 다싹 제압해 주면서 존버하는 겁니다. 그냥 버티면 돼 계속. 군대를 잃었네. 아이고 아깝이.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계속 버티면 돼 계속. 근데 지금 이게 얘네들이 다 팀플이라 좀 전체가 다 팀플이고 이러니까 좀 게임 상태가 안 좋네요. 아주 질이 나쁜 판이네. 이런 것도 운이죠. 또 운이에요. 그리고 계속 버티는 거야. 이게 쟤네들은 이제 쥐잡기 게임을 하는 거죠. 저는 존버 게임 하는 거고, 쟤네는 쥐잡기 게임. 나 잡는 거지 뭐. 목표는 오직 나 하나. 나머진 다 같은 편이잖아. 성을 부시려면 얼마나 화력을 제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저기다가. 엄청난 화력을 집중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저 우물이 이제 저 타워도 좀 부시면서 훔쳐줘야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빈 것만 먹으면 참 좋긴 한데, 얘네가 수비를 하잖아. 이렇게 우물을 먹으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바닥을 청소하는 느낌으로 쓰레받기 빗자루 들고 이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딱히 무슨 재미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이기기 위해서는 이게 무한정치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말, 여기 채팅창이 있기 때문에 말 잘해가지고 팀 먹고 그냥 우리 한 과반수가 팀 먹고 장악하자 그러면 무조건 장악하는 거니까. 딱히 무슨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느낌인지. 저는 항상 이렇게 게릴라전 하는 이런 느낌으로 게임을 하죠. 안녕히 계세요. 저 갈게요. 즐거웠어요. 아래쪽을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아래쪽을 한번 돌아볼까요? 발리스타 또 뽑아주고. 아, 이게 없네? 아, 이거 맥 보소?
할리스타가 없으면은 이렇게 집을 지어주면 되죠. 그때그때 먹고 튀고 먹고 튀고 먹고 튀고 먹고 튀고 왜 안 부셔져? 어우 발리스타 둘이나 잃었어. 완전 손해죠? 이게 렉 때문에 화살이 안 날라갔나봐요. 아이 거참 돈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버렸네. 이러면 안 돼. 이거 괜히 부시느라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돈도 안 되는 거 부시느라고 손해 왕창 받네. 어차피 수비는 해봤자 의미 없고요. 상대 군대 보셨죠? 그 정도 모아놓고 있는 무슨 왕국에 다른 데 새로 나온 들어온 데를 다 나갈 수밖에 없어. 그냥 팀을 먹고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는 거지. 이런 데서 게임 하면 안 되지. 물이 안 좋죠. 하지만 저는 그냥 한다는 거 귀찮으니까. 뭐 이거 먹 어? 벨르르고 튀는 이 재미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게임에 적응을 해야지 뭐. 저게 안 오나 보네 아예. 왼쪽 중앙 부근으로 뭐 장악을 하려나 봐요. 제 집은 열심히 부시고 있는데 뭐 집이 워낙 싸서 무슨 저글링이 멀티 뛰듯이 저거가 멀티 뛰듯이 게임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 별 어려움이 없어요 게임에. 어려움이 없, 뭐 무슨 여길 다 장악한다 다 역전을 해서 이긴다 그거는 방법이 하나뿐입니다. 존 버 쟤네 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돼. 제가 이거 부시는 순간 제 위치가 발각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쟤네가 다 한 팀이니까. 근데 뭐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뚜두두두두두두두. 만나면 죽냐 그럼?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도망치기 게임이 도망치기가 너무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작은 군대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그래서 보통 만나도 안 죽죠? 군대만 잃고 잘 몸 살아서 도망가죠?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존버 무한 반복이에요. 언제 이기냐고요? 상대가 나가면. 군대로 본진을 탄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무한 버티기 게임 로즈아이어입니다. 이건 왜 버려져 있지? 누가 나갔구나. 그 새로 들어왔던 사람이 이 판 왜 이래 그러고 나갔나 봐요. 그럴 수도 있지. 저게 무슨 어느 나라 말인지 몰라. 보통 영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걔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듣는데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네. 무슨 오크들하고 싸우는 것 같네요. 일로 가면은 쟤네 성이 있으니까 튀어주고요. 드래곤을 한 15마리 정도 모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자 슬슬 성지를 건드려 볼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어우 렉봐 공격을 안 하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계속 존버해야지 성질 기분 나쁘다고 싸움 걸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너무 심심하니까 하는 거죠. 너무 심심해서 싸움을 걸고 막 그럽니다. 쟤네는 3명이고 난 하나인데 왜 이렇게 쟤네 정리한 제 몸을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죠?
특이한 친구들이네. 애들 작심하고 섹션 돌면서 순찰하면은 금방 제 우물 싹 다 정리하고 다 쫓아낼 수 있을 텐데 쟤네도 심심한 거야. 자기밖에 없어. 자기네밖에 없으면은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해서 나를 남겨두는 거지. 아주 싹을 자르지 않고. 이해합니다. 내가 왕국에 거대한 왕국을 세웠으면 뭐해. 백성이 하나도 없는데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의미 없잖아. 그래서 저를 살려주는 거지. 사육당하고 있는 거야 알고 보면. 이게 돈 모아서 드래곤이나 모아볼까? 군대 모아봤자 의미가 없죠? 만나기만 하면 털리는데 뭐. 저쪽 정리하고 있네요, 누가. 여기 또 짓는 거지, 뭐. 이게, 이런 게임인데, 사실 솔직한 의견으로는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다. 그냥 버티는 거거든요.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뭐 팀전이다 아니면 그러니까 근데 시작이 공평하게 동시에 시작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없습니다 그냥. 뭐 전략이랄 것도 없이 그냥 계속 버티면 되는 거야.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야. 어이 이제 할 만큼 했다 나가자 그러면 이제 논 하는 거죠 그때부터. 저거 부시면 안 되고. 용 몇 마리 만든다고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또 게임이 청소나 질질 하면서 돈을 모으면 되는데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저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지? 콜릭 마작 까불까뿌 어느 나라 말인지 진짜 감이 아예 안 오네요. 대충 보면 원래 감이 오는데 감이 전혀 안 와. 지식의 한계입니다. 드르드르 5천원 좀 있으면 어이구야 뭐냐 이건. 게임 안 하고 있네. 뜬뜬뜬 저를 하나 못 찾는 건가요? 이해를 못하겠네. 갈게요. 용인 한 마리 뽑아야지. 존버 게임 이런 게임이죠 뭐. 다르게 더 바라게 되게 하는 방법 있나요? 좋은 서버 찾으면은 좀 버티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고 서버 재수가 없어서 상대도 존버의 달인이다 그러면 뭐 미친듯이 같이 존버하는 거고 10시간도 할 수 있죠 뭐. 안녕히 계세요. 못 잡아 이 게임이 이게. 그래가지고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야 결국. 이 게임을 이 서버에 들어서 24시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 다 나가지 않겠습니까? 나가는 순간 1등 접수하고 나가면 그게 다 프리가 되니까 싹 접수하고 1등 돼가지고 성점령 끝?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제가 상대도 군대를 함부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드래곤 한번 뽑아볼까요? 왜 이렇게 짜라오냐 죽을라고. 깜짝이야. 용 한 마리 버리고 가면 되지. 용 따윈 초계와 같이 버려주면 됩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하지만 내가 빨라서 너 나 못 잡을 텐데. 거기서 또 분리하려고 여기서? 안 되잖아.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이 절대 잡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잡아? 애들이 자꾸 날 쫓아오네. 내가 돈이 없는 줄 아나 봐. 나도 돈이 있어요, 이 친구들아. 그리고 군대 뽑을 인구수도 있고. 안 뽑는 거지. 어우 깜짝이야. 이거는 지대로 잡혔다. 싹 잃고 이제 또 존버하러 가는 거지. 안녕히 계세요.
춥진 않아 또. 이럴 때는 좀 늘려가지고 얘네들 신났구나. 나 잡으러 다니라고? 아싸, 잡은 나 잡아봐라. 자, 세 명의 한 팀인 곳에서 세 명이 전체 판이 한 팀인 곳에서 나 혼자 여기서 좀도둑놀이 도둑잡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리고 그런데 얘네들이 얼마나 관리를 안 하냐면 내가 제일 우물이 많은 듯. 게임 상태가 뭐 이런 상태예요. 이런 게임입니다. 자, 나를 업무할 드래곤. 드래곤 소환했고요. 또 지금 뭐야? 드래곤이 별로 안 쓰네. 이 초보구만. 구석에다 이렇게 군대를 집을 이렇게 모아놓다니. 돈이 없대. 한 두 개 더 정리하면 돈이 생길 듯? 왜 안 생기냐? 이거 렉 때문에 금방금방 안 생기네요? 1K잖아. 나 1K 있는데 왜 못 만들어? 하여튼, 하나 부실 때마다 뭐 100원인가 얼마씩 주니까 신나게 부십시다. 좀 빨라졌겠지. 발리스타가 있어야지 건물을 부시려면. 오케이, 좋구요. 돈 벌기 쉽네. 누군가 하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친구가 어그로를 대신 끌고 있나봐요. 나 잡으러 오던 술래잡기 하던 친구들 다 어디갔어? 엄청나게 쪼여왔었는데 다 포기했나봐. 또 포기가 빠른 친구들이구만. 이런 식으로 존버하다 보면은 무조건 게릴라전 존버. 게릴라 존버 털렸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무한반복이에요. 우물 몇 개 우물이나 계속 차지하면서. 집이 없어? 그럼 아무데나 지으면 돼. 걱정할 거 없습니다. 존버 게임. 우물이 어딨더라? 우물이 어딨더라? 내 우물 없어진 거는 표시가 안 돼. 다음에 다른 적 본 위치에 성 같은 거는 표시가 계속 남아 있는데. 야, 이거 때리라고. 쟤네는 그렇게 여럿이도 힘을 합쳤는데 뭐 군대 만드는데만 힘을 쓰시는지 왜 아무 생각이 없네요. 자, 이런 걸 지금 30분 동안 존버하고 있는데 저 친구들은 되게 재밌나봐요. 나갈 생각을 안 해요. 보통 한 30분 있으면 1등이 나가는데 재미없다고. 이 아이오 게임들 다 그렇잖아요. 세포 키우기 나가잖아 1등이. 마호, 저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냐? 안녕. 아, 못 보셨네, 아까비. 자, 왕창 잃었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버티면 돼. 하여튼 이런 게임인데, 계속, 이름은 이름 만큼 계속 버티는 거죠? 뭐 별거 없어요. 나 잡으러 왕창 몰려왔네? 이번엔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힐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워낙 빠르거든. 이러면 속도가 더 빨라져. 못 잡아요. 제가 그 몸을 다 차지해가지고 용까지 뽑을 정도로 한때는 용성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안 되겠네요. 남의 집 한가운데까지 막 쏙쏙쏙 들어오고요. 내 집도 못 보시잖아요, 애들. 엄청 짜증날 거야, 이거. 나는 절대 못 잡고, 아무리 피해를 줘봤자, 뭐, 달라지는 거 없고,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잡으러 와봤자 소용없어요. 게임이 이게 아이오 게임이 그렇듯이 밸런스도 좀 엉망이고 그냥 접근성 편한 맛에 하는 거죠. 저 절대 못 잤습니다. 게임이 이런 식이야. 그냥 무한대로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버티다 보면은 이제 제대로 누군가 하면 포기하고 나가는 거죠. 제가 포기하고 나가든지 내가 포기하고 나가든지 뭐 그런 건데, 제가 원래 시간이 엄청 많은 잉여 상태라면은 엄청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도쯤 하고 한 30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게릴라고 버티고 게릴라고 버티고 반복하면 되는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네요. 그 얘네들이 그리고 나갈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이 좀 불합리하게 항상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게임이야 기본적으로. 친구들하고 같이 하든지요. 얘네들이 아무리 이렇게 컨트롤도 엉망이네. 나를 둘러싼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안 죽습니다. 웬만하면 안 죽어. 내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일부러 덤비지 않으면은. 근데 집도 못 찾고 있잖아요. 뜬뜬뜬뜨두두두. 와, 발리스타 둘러맞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지. 하여튼 이런 게임인데 그냥 버티면 돼요. 계속 아무 의미 없는 게임이라는 거죠. 뭐 남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아이고, 또 한 명 항복하고 저기에 편입됐죠. 아이디를 이렇게 바꾸면 팀이 되나봐요. 앞에 그거를 붙이면은, 적두사 같은 걸 붙이면은. 하여튼 그런 게임인데 뭐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자, 그래서 로즈 아이오 용도 뽑고 뭐 집은 건설은 못했지만 낭인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게릴라전 좀 해봤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